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산세베리아 꽃이 펴서요. 그 산세베리아 꽃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딱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 어제 저녁에 발견했을 때 찍을 걸 그랬나봐요. 꽃 폈을 때. 그때는 조금 해가 넘어가니까 색깔도 그렇고 잘 안 잡히길래 아침에 영상 찍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살짝 비가 왔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렇게 다 지고 말았네요. 아쉽긴 한데 제가 이 산세베리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또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산세베리아는 스투키라는 종인데요. 이 스투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LA는 어떻다? 화분에 이름이 이렇게 정확히 개별적으로 써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년을 기르면서도 내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기르는 게 태반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얘가 한국에서는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설치를 좀 해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흔하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그나마 제일 근사치인 이름을 찾았는데요. 바로 크라운 스투키입니다. 왜 크라운일까요? 제가 잠시 후에 크라운 스투키의 전체 샷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후쿠시아처럼 매력에 빠지셔서 이 크라운 스투키도 많이 사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특이하고요. 특색 있고요. 멋집니다. 일단은 제가 산세베리아 꽃을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많이 지긴 했지만 그래도 꽃부터 감상하시고요. 저 유친 중에 산세베리아 꽃을 10년 넘게 길러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집 산세베리아 꽃 폈을 때. 그래서 제 핸드폰이 꽂이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근접해서 예쁜 쪽으로 소담스럽게 핀 쪽으로 각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세베리아가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키우면 꽃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자연광에서 밖에서 햇볕을 받고 자랐을 때가 꽃을 더 소담스럽게 더 자주 많이 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산세베리아의 꽃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그 와중에도 제일 밝고 환한 햇볕이 많이 드는 장소에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건이 돼서 밖에 실외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시면 적응 잘 시켜서 천천히 밖으로 내놔주시는 것도 꽃 보는 데는 아주 최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염자 꽃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염자는 몇 달을 물 한 방울 없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이러다가는 꼴까닥 죽겠구나 싶을 때 꽃을 핀다고 하잖아요. 번식하기 위해서. 혹시 산세베리아도 그런 쪽 아닐까요? 너무 잘해주면 얘 기고만장해서 예쁜 꽃을 안 보여주는 너 그런 스타일이니? 제가 얘 막대했거든요. 근데도 꽃을 아랑곳없이 잘 피워주는 걸 보면 그런 스타일 아닌가 라는 또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암튼 일단 크라운 스투키의 곳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는 예전 꽃대예요. 예전 꽃대가 꽃을 얼마나 탐스럽게 폈는지 이 꽃대 꽃이 졌는데도 멋있어가지고 제가 안 잘라주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게을러서 안 잘라줬어요. 제가 다음번에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탐스럽게 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별건 아닌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 세덤이거든요. 전 이 세덤이 어째 이리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흙도 없는데요. 여기에 아주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여기서 살 건가 봐요. 혹시나 아직 단단하게 안 붙었으면 좀 딴 데로 옮겨줄까 싶어가지고 잡아당겨봤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다 그냥 둬도 되나요? 아유 참나. 그리고 또 하나 더부살이 하고 있는 얘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자구까지 저쪽에 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잠깐 스탑. 아니 스투키를 전체 모습을 짠 하고 공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이 크라운 스투키의 모습을 거진 다 공개를 했네요. 뭐 스탑하고 말 것도 없이 뭐 다 보이네. 자 어떠세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스투키랑 모습이 조금 다르죠. 왜 크라운이라고 이름이 붙어졌는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좀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크라운 왕관같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크라운 스투키라고 이름이 지어졌나 봐요. 그런데 저는 얼핏 멋진 사슴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플랜테리어 한다고 이제 거실에다가 크라운 스투키를 옮겨다 놓으면 저희 남편은 플랜트 이런 거 잘 관심도 없거든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린다든지 꽃 피는 거 아니면 다 똑같아 보인대요. 그런데도 먹는 것도 아닌데도 아 이거는 멋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되게 분위기도 색다르고 이색적이고 아주 멋집니다. 요즘 플랜테리어가 대세잖아요. 뭔가 식물로 인테리어를 플랜트로 인테리어를 하는 플랜테리어가 아주 유행인데 그 플랜테리어에 가장 걸맞는 식물이 또 이 크라운 스투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투키들 종류도 워낙 많잖아요. 뭐 산세베리아 종류들도 워낙 많고요. 그런데 이 스투키, 크라운 스투키는 뭐랄까 남들 다 기르는 거 별로잖아요. 좀 특별하게 특이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 스투키 한번 길러보세요. 산세베리아 좋은 거 다 아시죠? 뭐 공기 정화에도 좋고 기르기도 쉽고 번식도 너무 잘 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화분에다가 쿡 하고 꽂아놨어요. 근데 번식을 이렇게 합니다. 대박이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제가 얘 요거를 꽂아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 요 기둥 하나 꽂아놨는데 새싹 이렇게 드글드글 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저는 좋은 거, 이쁜 거 보면 막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아야 돼. 무조건 같이 좋아야 돼. 와 무슨 무수의 뿔 같아요.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안에서 계속 새순이 올라와 줍니다. 요것도 새순이고 암튼 그 가지 하나로 자구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번식을 한 건데요. 다른 산세베리아들은 자구가 이렇게 흙 밑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투키는 이 모주의 옆구리를 뚫고 자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크고 나서 보면 진짜 왕관 같기도 하고 사슴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기정화에 좋다고 그래서 산세베리아 엄청나게 많이 저도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스투키에 빠지니까 아이고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굳이 저 같은 이 크라운 스투키가 아니어도 그냥 보통의 스투키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LA 사니까 사실 여기서는 국민 식물이 한국에서는 조금 희귀하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식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투키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소개시켜 드린 스투키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이 눈퍼렁에게 구독, 좋아요,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죠. 암튼 이 크라운 스투키 말고도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신 스투키가 제가 몇 개가 더 있거든요. 다음에 그것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슬슬 장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눈퍼렁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은 자꾸 변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남자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